안녕하세요. AI 스피커의 시각적 피드백 제시가 청년 및 중장년 사용자의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의 정서 경험과 호감도의 이중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과정 이승철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스피커란 소리를 출력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 오던 기본적인 스피커에 음성 인식과 AI 기술 등을 적용하여 쌍방향 대화가 가능하도록 한 기기입니다. AI 스피커는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스피커가 수행하던 음악 재생의 기능에 정보 검색, 일상적 대화 등의 여러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홈 구축의 핵심 기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AI 스피커로는 아마존의 에코, 구글의 구글 홈, 그리고 국내에는 네이버의 클로바 프렌즈, 그리고 카카오의 카카오 미니 등이 있습니다. 국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가구 대비 AI 스피커 보급률은 2017년 0.4%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 14.7%를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고, 또한 AI 스피커의 세계 시장 규모도 2017년과 비교해서 2020년 약 3배 정도 성장하였으며, 추후 AI 스피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및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스피커의 보급률 증가와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활용 콘텐츠 확대 등 AI 스피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컨슈머 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AI 스피커의 사용자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증가한 것에 비해 사용주의 만족도는 같은 기간 동안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용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음성 명령 인식의 정확도가 낮거나 자연스러운 대화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외부 소음을 음성 명령으로 오인하거나 이용 가능한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성 명령 인식이 잘안 되거나 자연스러운 대화 등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 쉽게 상호작용이 단절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만족도 저하 이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무응답 또는 오답, 그리고 대화 단절 상황이 사용자의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가 있었고, 해외의 한 연구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사용자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단절 상황이 사용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고, 그에 따라서 사용자가 AI 스피커를 지속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감소한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AI 스피커의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사용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는 높은 AI 스피커의 사용 가능성이 나타난다고 조사되었고, 이는 AI 스피커에 대한 지속 사용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즉 호감도를 갖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만족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피드백을 상호작용 단절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데, 음성 피드백을 사용한 연구에서 AI 스피커의 음성 피드백 메시지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 단절 상황에서 시각적 피드백을 적용하고자 하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먼저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AI 스피커에 눈 커뮤니케이션을 넣은 한 연구에서는 이런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호감도가 올라가고 지속 사용 의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그 결과 그래프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눈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있을 때, 눈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없는 조건보다 호감도가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였고, 또한 눈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있는 경우, 이제 눈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없을 때보다 향후 이용 의도도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AI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제공되는 시각적 피드백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여 AI 스피커와 사용자 사이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AI 스피커의 사용 양상과 경험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AI 스피커를 날씨 검색, 그리고 음악 추천 순서대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40대와 60대 사용자의 경우 날씨 검색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다음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추천에 많이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상행 연구에서는 연령 집단을 나누고, 또 각각의 연령 집단이 AI 스피커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는 20대 사용자에 비해서 40대 이상 사용자들이 이제 뉴스 습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사용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AI 스피커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사용자와 AI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단절 상황에서 시각적 피드백 제공이 사용자의 정서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의 긍정 정서 경험은 제품의 지속 사용 의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적 피드백이 함께 제시될 때 제공되지 않은 조건보다 AI 스피커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며, 스피커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 지속 사용 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시각적 피드백과 같은 인지 친화적 피드백 제공이 AI 스피커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시각적 피드백 제공 여부와 정서 경험, 그리고 호감도와 지속 사용 의도와 같은 AI 스피커 사용 경험 요인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조사하긴 하였으나, 이들 간 상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거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는 드문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 스피커와의 단절된 상호작용 상황에서 시각적 피드백 제공이 사용자의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 경험과 제품 호감도의 이중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AI 스피커의 이용 특성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이중 매개 효과 검증 시 연령 집단을 나누어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AI 스피커의 상호작용에서 사용자의 지속 사용 의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변인들과 이들 간의 관계 경로가 밝혀진다면, 사용자의 AI 스피커의 지속 사용 의도를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AI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단절 상황에서 시각적 피드백 제시가 사용자의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호감도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사용 의도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I 스피커의 시각적 피드백 유무와 지속 사용 의도의 관계에서 이제 정서 경험과 호감도의 이중 매개 효과를 연령 집단을 나누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가설과 검증 내용에 따른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적 피드백이 정서 경험과 호감도를 이중 매개하여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파악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으로 그 검증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실험은 온라인 설문 업체 데이터 스프링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설문 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 목적이나 방법,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등을 숙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뒤에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와 영상 시청, 환경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참가자들은 시각적 피드백이 있는 집단과 없는 통제 집단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습니다. 실험 전 참가자들에게 해당 영상은 카카오 미니를 경험할 수 있는, 사용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대화 단절 상황에 대한 실험이며, 화면 속 사용자가 본인이라고 가정하고 영상을 시청할 것을 안내하였고, 총 10개의 영상, 그중 연습 영상 2개, 그리고 본 영상 8개를 시청하고, 각 영상을 시청할 때마다 경험한 정서를 평가한 뒤, 10개 영상을 모두 시청한 다음에는 호감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데이터 분석, 그 제외 조건은 이제 뇌 손상 경험이 있거나 신경학적 장애 또는 정신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을 제외하였고, 데이터 외에 최종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는 청년은 61명, 그리고 중장년은 61명. 옆에 보이는 것처럼 통제 집단의 경우에도 이제 청년은 29명, 중장년은 30명, 그리고 시각적 피드백은 청년 32명, 중장년 31명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절차는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연구 방법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한 스피커는 카카오사의 카카오 미니 스피커를 사용하였고, 시나리오는 이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음성인식 오류, 그리고 단발성 질의응답 등과 같은 상호작용 단절 상황 10가지를 상정하였습니다. 이 10가지 영상 중 연습 영상 2개와 본 영상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의 세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속담 맞추기, 영단어 검색, 일상 대화, 일정 설정, 정보 검색, 정서적 위로, 카톡 보내기, 그리고 팟캐스트 재생의 세부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에서 사용한 영상 자극의 예시입니다. 먼저 일상 대화, 이제 상황에서 통제 조건의 영상을 확인하실 텐데, 통제 조건의 경우 그냥 단순히 대화하는 상황만 나타나게 됩니다. 에이, 카카오. 심심해. 뭐하고 놀지 추천해줘.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니 추천할 만한 게 없네요. 오늘 뭐 하기 좋은 날이야? 노코멘트예요. 다음은 실험 조건에서 일정 등록하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조건 영상의 경우 이제 카카오 미니 스피커 전면부에 아이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카카오. 2월 1일 오후 3시에 일정 등록해줘. 일정 이름은요? 친구들과 맛있게 밥 먹는 약속. 친구들과 맛있을 2월 1일 등록할까요? 이름 바꿔줘. 그래 또는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네, 보신 것처럼 각각의 상황은 약 20초 정도의 영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초반 10초 부분에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단절되는 장면이, 그리고 후반 10초 부분에는 사용자가 발화를 정정하여 다시 상호작용을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상호작용이 단절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정서 경험과 호감도, 그리고 지속 사용 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인데요. 사용자의 정서 경험은 카카오 미니 영상을 시청한 후에 1점부터 9점까지의 척도로 평정하여 측정하였고, 호감도 척도 문항은 선행 연구 문항에서 이제 카카오 미니라는 부분을 수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호감도 척도 문항의 경우 크롬바 알파 계수는 0.93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 사용 의도 문항 같은 경우에도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지속 사용 의도 문항 같은 경우 크롬바 알파 계수는 0.94로 나타났습니다. 호감도와 지속 사용 의도 문항의 경우에는 각각을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로 이제 평가하였고, 1점의 경우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7점의 경우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습니다.
분석에는 SPSS 26.0 버전 그리고 프로세스 마크로 4.1 버전을 사용하였고 각 연령 집단에서 변수들의 특성과 정규성을 먼저 검증하였는데 각 연령 집단의 정서 경험과 호감도 그리고 지속 사용 의도의 외도와 첨도 모두 정규성 과정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연령 집단과 실험 집단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 간 이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마크로의 모델 6를 사용하였고 샘플 사이즈 만 개에서 부트스트래핑과 실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실내 구간 95% 구간에서 검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연령 집단과 실험 조건의 이원 분산 분석 결과표인데요. 정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 조건의 주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였고, 지속 사용 의도 같은 경우에는 연령 집단의 주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 피드백이 있는 실험 조건에서 더 높게 나타나였고, 지속 사용 의도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사용자 집단의 지속 사용 의도가 청년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감도는 연령 집단과 실험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감도에서 연령 집단과 실험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제 통제 집단의 경우 청년 집단이 통제 집단에서는 이제 청년 집단이 중장년 집단보다 호감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제 실험 집단의 경우 시각적 피드백이 있을 때 청년 집단은 더 낮게 나타났고 중장년 집단은 호감도가 더 높게 나타나서 시각적 피드백이 있는 경우 중장년 집단은 호감도가 높아지고 시각적 피드백이 있는 경우 청년 집단의 경우 호감도가 낮아지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시각적 피드백이 있는 경우 이제 정서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였고 정서 경험과 호감도 그리고 정서 경험과 지속 사용 의도 같은 경우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감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수록 AI 스피커에 대한 호감도와 지속 사용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지속 사용 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령 집단을 나누어서 각 연령 집단의 이제 상관관계도 확인하였는데, 이제 정서 경험과 호감도 그리고 지속 사용 의도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두 연령 집단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중장년 집단에서만 시각적 피드백이 있을 때 정서 경험과 호감도 그리고 지속 사용 의도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중매개 효과 검증 결과입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는 이제 청년 집단에서 시각적 피드백과 지속 사용 의도 간의 관계에서 정서 경험과 호감도의 매개 효과 모형을 확인한 결과인데요. 청년 집단의 경우 시각적 피드백이 정서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정서 경험이 호감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호감도가 올라갈 때또 지속 사용 의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간접 효과의 세 가지 경로 모두 실내 구간에 0을 포함하여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중장년 집단에서는 이중매개 효과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이시는 것과 같이 중장년 집단에서 시각적 피드백이 긍정적인 정서를 매개하고 또 긍정적 정서는 호감도를 매개하여 결국 지속 사용 의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매개 효과에서 이제 총 효과 같은 경우 유의하게 나타났고 간접 효과에서도 총 간접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로 3번인 시각적 피드백이 정서 경험과 호감도를 이중 매개하여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 3이 유의하게 나타나서 총 간접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앞서 살펴본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하자면,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한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AI 스피커의 상호작용 단절 상황에서 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였고, 이는 연령 집단에 따라 시각적 피드백 제공이 AI 스피커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연령 집단에서 AI 스피커의 상호작용 단절 상황에서의 정서 경험, 그리고 호감도 및 지속 사용 의도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을 확인하였고, 중장년 집단에서는 시각적 피드백 제시가 정서 경험과 호감도를 상승시켜 지속 사용 의도를 높이는 이중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론부터 확인을 하자면, 이제 중장년 집단은 시각적 피드백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청렴 집단보다 AI 스피커의 지속 사용 의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 개인비서 제품에 대한 기능적 및 정서적 만족도가 증가하며, 그런 만족도가 지속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집단을 따라 구분하였을 때 시각적 피드백 제공이 AI 스피커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상관분석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청년 사용자들이 이제 AI 스피커로부터 부정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받을 때 중장년 사용자들보다 더 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공된 시각적 피드백이 사용자들이 AI 스피커와 대화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부족하였기 때문에 청년 집단의 경우 이제 시각적 피드백 제시가 이제 정서 경험이나 호감도 그리고 지속 사용 의도에 상관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상의 주요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AI 스피커와의 대화가 단절된 경우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서 경험과 호감도를 매개하여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특히 AI 스피커의 시각적 피드백이 중장년 성인의 정서 경험과 호감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 사용 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AI 스피커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 개선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입니다. 먼저 본 연구는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AI 스피커와 단절 상황을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사용자가 스피커와 상호작용 단절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상황에서 이제 직접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한 AI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단절 상황에서 시각적 피드백 제시가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이제 정서 경험과 호감도라는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였는데, 그 외에도 다른 매개 변인과 조절 변인을 후속 연구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시각적 피드백은 아이콘이라는 한 가지 유형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시각적 피드백 효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점이 있어서 아이콘 외에 다양한 시각적 피드백 유형을 적용하여 이러한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용자 특성에 맞는 시각적 피드백 요소를 조사하여 AI 스피커의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스피커의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는 연구가 후속 연구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논문에 사용한 참고 문헌들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